사실 올 가을에 앨범을 발매하려고 만든 곡인데 또 늦어져가지고 이생에 이토록 아름다운 날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. 오늘이 그날 같지 않아요? 네. 사실은 이 곡을 연주를 하도 많이 해서 오늘 목록에서 뺐는데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했는데 괜찮으셨죠? 아, 좀 울컥했습니다. 사실은 뭐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어제 밤에 제 큰형님이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이 곡을 연주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냥 그 3일 전에 제가 가서 뵀거든요. 오랜 지병을 앓고 계신 분이라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곡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3일 전에 못 해드리고 다시 와서 해드리고 했는데 어젯밤에 그 소식을 듣고 좀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. 그래서 대신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형님이라 생각하고 들려드렸는데 괜찮으셨죠? 네. 그 마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다. 박실장 그렇게 들었나요? 네. 동생이잖아. 녹음실에